보니까 여러 어른들이 저에게 여러분 부탁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안건을 저에게 그 여러 안건을 많이 내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릴 수도 없고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제가 가슴에 새겨가지고 여러분의 그 한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어른도 계시고 저를 잘 아시는 어른들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외정 만기 외정 36년 해방 직후 이 외인에서 해방 직후 70여 년, 100년 약 1세기가 넘게 우리 민족이 자유와 통일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어떠한 목적을 세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 되기만을 어려서 일생을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 참 백발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기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 떡대기를 기다린다고 기적을 원한다고 떡이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서 떡을 하여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가을이 추수기라 할지라도 씨를 뿌린 사람에게 추수기가 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추수기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우연은 없다. 지금 마치 마음에 벅찬 것이 통일이 온 것 같고 벌써 남북 통일이 온 것 같고 민족이 하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벅차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평창 그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북한 사람들이 와서 김영남이가 그거를 눈물을 흘리고 그 선수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눈물이 다른 데를 몰라도 울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포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데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하나가 바뀌고 대통령 하나가 바뀌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 빛이 달라지고 남북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사람이 자유롭고 어떠한
회장이 그것은 역적 요새에 충성하고 거부의 명의 사람은 그것은 애국적. 여러분, 그동안 외인들에게는 민족운동하다가 항일운동하다가 반동자라고 얼마나 피해주고 죽음을 받고 해방기구는 남북이 하나가 되었고 유세가 물러가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좌익 빨갱이라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진 것. 여러분, 저도 여기에 우리 집이 삼족이 멸망한 일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한국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분란되면 포기지 않으니까 남북이 된다고 외치는 저희의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로 공산주의자로 저희 신의 형이 둘을 갖다 죽이고 작은 아버지는 의아들이 하나님에게 갖다 죽이고 개종도 오춘도 의아들이 형님 하나님에게 갖다 죽이고 삼족이 멸망을 받은 그 가족의 씨가 지금 제가 살아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의 친구들이 그부야 너는 커서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 어려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형님들이 나는 안 돼요. 형님만 못하고 할 수 없어요. 형님을 죽인 사람들 나쁘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속도 백골도 오는 인간이냐. 저를 그 분들이 미워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오가버리고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어느 때 힘이 없어서 불평뿐이 어느 때 기회가 오면 다시 복수하고 그 때문에 전쟁이 끝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내놓으라고 잘해서 저 사람의 씨가 정말로 옳구나. 그래서 그들까지도 내 형제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힘이고 우리 민족이 원수가 되고 하나가 되는 힘이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겠다고 12살 먹어서부터 결심하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피아를 주고 전쟁하고 하려고 그때부터 이 관심을 갖고 남북통일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북조선에게도 만일에 해군과 총으로 사람을 죽여서 통일한다면 영원히 통일을 나타나고 우리는 그 전쟁을 하지 맙시다. 만일에 어떠한 피를 흘리고 해군 쓰고 전쟁에서 우리가 통일한다면 영원히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 민족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녀의 우리 민족의 멸망이니 이 일은 절대 안 되니까 그 약속을 해달라고 김일성 그 원수에게 평일을 지각했어.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한덕수 의장을 통해서 제가 평일을 했습니다. 눈물 겹게 평일에서 한덕수 의장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 평일을 이 평일을 김일성 수령님에게 내 손으로 직접 내가 갖다 드리겠다. 그 한덕수 의장이 그렇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결코 우리가 굶어 죽을 때라고 결코 선생님의 뜻대로 결코 없겠다고 맹세한다고 대답을 맹세한다고 연락을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북조선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킬까지 만들어서 미군이라는 그 미군이 이 나라에서 출발하고 무기를 팔고 우리 국민들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요인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정치 양반한 정치인들이 그 권력과 자기의 남용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속이고 백성을 주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 역사를 70여 년 동안을 우리 민족을 오늘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민족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드립니다. 미국이 아빠니까 살아야고 완주하려고 저것들이 기어나왔다. 이렇게 미국을 추구하는 사람들, 유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문정부 지지자들은 문정부가 의료를 찾아서 오늘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다고, 1년 미만에 거뒀다고 그러고, 북한을 찬양하는 분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여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핵무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양자 대기를 해라, 라고 하겠다. 당당하게 이게 맞서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새 종류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해도 좋든 간에 70년 300일 정상회담이 허게 됐다는 것만이 나는 개혁하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왔든 무서워서 피어나왔다고 해도 좋고 핵을 만들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미국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서 나왔고 하든 문정부가 1년 동안 돼서 그것을 찾았었든 그것은 논의할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민족이 서로 정상 회담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것같이 아름답고 이것같이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얼마나 조국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하셨을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공문을 받았고 얼마나 피 흘리고 이전까지 다 이단 이런 고통을 당해서도 우리 조국의 통일을 민족을 자유를 부르는 그 애국자들의 피가 나무 있은 그 열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약속합시다. 90년 1세기가 되더라도 절대로 피 흘려 충수하소 우리 조국이 통일을 알려달라고 약속해 주시죠. 나에게 약속해 주시오. 그렇다면 이경우라는 사람이 어떤 수술을 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같은 동족, 같은 혈통, 우리 가족으로 피아를 두고 서로 내 형님, 내 부모, 내 동생같이
남북이 얼싸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내가 약속했습니다. 라고 그 일이 너무 길기는 길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 부다페스트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동포가 다 일어났어. 함께 화도 받고 기쁨을 누려서 우리 동족을 서로 맞이하고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 5천만 민족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시대든지 그 대통령에게 내 목숨을 바쳐 충성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70년 동안 10분의 대통령을 꿈는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좌익이요, 빨갱이요, 공산당이요, 사기기자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모함하고 헐뜯고 그렇게 그분을 했건만 어떤 일인지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은 그 후손들 좋은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듣고 찌꺼리 같은 신분들이지만 묻혀서 쓰러지지 않고 싸니 났던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국민을 뽑고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오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한다 공산당은 다 죽는다 하자 정해야 한다 그렇게 모함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우리 민족은 살아있는 우리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지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사람을 내가 좋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말하기를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잡으면 된다.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나라와 민족을 부강을 시키고 팔아오면 되는 것이다. 공산당도 조선평도 중국의 그 예의를 해서 구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빨갱이만 얻어고 공산주의자만 얻어고 민주자의 민주주의자만 얻어고 누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강을 만들어 보면 그게 나라의 애국자지 우리 민족의 애국자지 나라를 주고 부족해하는 그런 자들이 아무리 민주주의요 신민주주의요 어떤 간판을 갖는 날이라도 그들이 나라를 있으면 그 나라가 폐사할 것입니다. 신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해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죽어가는
있다고 싸움을 내가 있다고 희생해야 할 내가 있다고 나를 위한 그게 용자고 그게 양반이지 양반의 자식이 술 먹고 노름하고 나쁜이라고 남을 눈물을 내고 억울해한다면 그게 양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었어도 누군가 농사진 사람이 있고, 부엌에서 밥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동일해서 얼마나 그늘에서 희생하고 죽고 피 흘리고 낙심을 당했어.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그 열매로 우리가 오늘 이런 나라를 오게 만드는 기초다, 싹이다. 여러분, 이 경우의 표는 배고픈 자들입니다. 이 경우의 표는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의 표는 정용한 진실입니다. 이 경우의 표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동안에 영웅을 하고 죽음을 당하고 짓밟히고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고 누구 하나 밥 먹으려고 누가 그들을 위해서 담보하자고 그래서 그들을 담보하고 그들의 한을 품고 그들 위해서 이 영웅과 이 영웅과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이 몸을 던져서 따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어른들의 한이 부르 그렇다면 이 몸을 던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라도 누가 나에게 당신은 국가복을 위한 사람이고 민족의 호흡을 위한 사람이야. 당신은 북한을 도와줄 사람이야. 그래 북한을 도와줘봐. 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도와줘.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위에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죄라면 내가 해낸 일이 죄라면 당당히 아소비하고 내가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죽여 나라 전쟁을 막고 핵을 막고 그분들의 동질성을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 되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만들어 놨다면 누구의 도구로 이 나라를 존경을 하고 누구의 도구로 핵에 핵을 막고 누구의 힘으로 우리 나라가 보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나의 승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부르짖고 시위를 하고 우리가 손을 들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만들어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내지 않는 자는 일꾼이 아닙니다. 말로 뭔가 그 일을 만들어 보야 합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거리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자유의 나라였습니다.
나는 문 대통령 누가 자기의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가를 분명히 아시나요? 왜 만들었는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오늘날의 야당을 두려울 것 없습니다. 국민들의 5%, 7%, 11% 받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전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60%, 70% 지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일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생명을 탐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반미운 의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경우는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시위 한 번도 하고 대응 한 번도 하고 얼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다. 이 경우는 말로만 통일운동이 대응 한 번도 하고 시위 한 번도 하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위하고 대응해서 통일했습니까? 시위하고 대응해서 미국이 올라갔습니까? 시위하고 대비해서 이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문재인은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대모를 사람들에게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으면 대모를 시위를 해라 물러가라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내가 있고 그들이 물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려 물러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지만 반대도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번 개혁 만들면 우리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우리 민족의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쟁을 중시시키고 평화 협정과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만일의 미국하고 국민이 온다면 협상이 결렬이 날지라도 우리 남북만큼은 이번 계기가 꼭 평화적으로 전쟁 중식하고 하나로 동족으로 서로 월상하고 우리만큼은 다시 피어내지 않겠다. 우리는 그 원약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남한이 죽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죽이지 않겠노. 우리가 죽더라도 북한을 우리는 살리지 않고 피해야 하는 거. 우리가 그런다면 저 북조선에서는 그래라 너 죽고 내가 산다고 했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동족 피해를 해야 하는 거. 북조선에서 발표했지요. 우리는 핵은 그만두고라도 소총체식으로라도 남조선에 있는 우리 동포와 싸우지 않겠노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북한에 쏘지 않고 전쟁 안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북한에서도 중국, 러시아, 유엔, 어느 중국, 아시아에
우리도 북한을 때려 부실 수 없다는 것을 100% 알아. 근데 왜 우리를 속인 거냐? 그래야 미국 주둔이 오래오래 여기서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금방 선택이 나타났다 해야 우리 통일의식을 막 그런 정신을 갖게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시작을 그래서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주도로 만드는 것이 오늘의 이정재 대표와 일생의 총선을 다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속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변인입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저 가서 얘기하는 이 소리였고 나와서는 딴 소리였고 이렇게 속에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죽어도 오늘 나라가 죽고 한계로 갔으면 이 나라가 벌써 깨끗이 통일국 깨끗이 접근만 천국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국민은 영안이 있어서 분별과 판단해서 70년 동안 다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정을 박아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리 빨리 공산당 문재인 금방 우리 손실에 가두고 나가주신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위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차분히 기준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의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림을 시켰습니다. 방문해서 교회와 아버지가 저 외놈들 떼놈들은 중국 떼놈 외놈들은 나무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뺏어서 지리 목걸음만 생각하는 백성이지만 우리 조선 사람은 입에 들은 것도 대해서 포함도 없고 인과 나눠먹는 것이 조선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래서 아버지 나는 조선 사람을 지켜 방금 웃어버렸어요. 그러고 아무리 빠시고 조건받고 먼저 내가 던지 말아라 치고 땅콩 내가 먹지만 남부터 생각하는 것이 조선사람이고 아이고 내가 남부터 생각하는 때로는 왜 외동들이고요 조선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야 너는 절대 굶어도 그러지 던지 말아라 아버지 어떻게 그 수가 좋은지 조선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지 너는 돈 붙여서 창사하지 말아라. 없는 사람에게 창사하지 말아라. 내가 붙여서 주지 않냐고. 그 돈은 돈이 중요한 사람의 정, 의리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결코 돈 때문에 의리 상하지 말아라. 나를 밥상을 떠놓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아버지, 나는 조선 사람이 이것이 우리 인력이고 우리는 천성의 인력이야. 하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하나님같이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나그네를 용접하고 그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 내 몸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좋은지 아 나는 조선 사람이시다. 나는 꼭 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해를 지라고 남의 손해를 해야 되잖아. 이것이 인정이고, 우리 나라, 지금 이 나라가 참모 유세가
합니까? 부모를 공격을 합니까? 우리 민족의 것이 없어졌다 이거입니다. 이제는 하도와 지치며 지치며 지내버린다. 누가 알려준 사람이라 스스로 우리 것을 찾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나라를 내 나라 돌아가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민족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터득해서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 민족이 지금 일어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 와서 단독정부를 형성하고 그거 반대하니까 또 죽이고 또 그러니까 또 6.25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니까 이 7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 이 통이 이렇게 놓다 보니 거기가 바로 지적이 바로 그만 이렇게 배경을 모아 나온 이름이 우리 민족 이제 여러분 과연 나는 아직도 지금 할 일이 많지만 벌써 이렇게 정상이 됐다만 한다 우리 나무 그 지도자들 고위급 서로 회담을 한다. 그거도 한 번만 이미 내 마음에 마치 통일 정도까지 있냐. 내 마음에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오늘 여러분을 보아도 마치 8.25때 해방 만세를 부르지 못했던 그 만세가 오늘 이 그 기쁨이 내가 보는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을 할 때 마치 통일이 되냐. 이 하늘을 키우고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고 알고 여러분을 부르고 오늘 이 통일의 해방의 자유의 그 기쁨을 만끽 여러분을 안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나라가 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든이 물어 뜯어 미나마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너무너무 지금 많습니다. 불법을 하는데 물론 정부에는 댓글도 없는데 그러나 댓글도 옛날에는 국정원을 지금들이 개인적으로 해온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아 지금 문재인 댓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문재인 소경 오전에 거기 우수부 몇 가지 개인이 몇 가지 한 것이야. 뭐 그것을 가지고 뭐 지금 난리를 그래도 하더라도 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충분하게 우리가 책망하고 벌을 내게 우리가 벌을 내릴지라도 자기들이 전에 정권 가진 주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그 그자가 오늘 정부를 가다 오늘 갖다 정부를 징벌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런 자의 말을 들을 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깨끗한 자가 징벌을 하라면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눈을 뜨고 똑똑히 뜨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헌법을 좀 개헌을 하자는 것 반대
해보고 있습니다. 개연 안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되냐? 5% 7% 받는 그 국회의원 뽑아야 다 떨어진 뒤에 다음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로서 다수게 돼서 그때 마음껏 우리 국민에게 맞게 개연을 국민들과 함께 그 개연을 만들어놓아야 해. 오늘 그 적폐 같은 사람들이 지금 가진 모함을 당하고 자기들은 기도권 다음에 뭐가 될 줄 알고 지금 2년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듣고 어떤 내각을 만들든 주고 한 자리에 잡아가지고 여론이 보장하기 위한 그 방법을 쓰고 쓰려고 하는 것이 오늘도 야당들이 가입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물어보고 물어보겠습니까? 미국도 등 돌렸습니다. 미국도 이제 등 돌렸어. 아무리 미국한테 살려달라고 몸을 좀 치지만 미국도 등 돌려버렸어. 벌써 빨리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민주화 하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지. 끝끝내 살려야 돼. 그런데 그들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몰라서 잘못했으면 잘못을 깨달아 반성을 돌아 보겠지. 이제 우리 새 교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우리 민족의 유물을 만들고 배고픈 자들을 도와주고 눈물을 닦고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동안에 피흘림을 받은 사람들 그 하늘 신원에 있냐 억울한 자들을 구하고 과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신원에 있냐 그렇게 하자면 오늘 그들은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인이다. 용서라는 것은 회개하고 이웃짓을 내 용서지 회개치 않고 이웃지 않고 용서는 적폐야 불이야 불이야 이어가는 여자의 현상문이야. 그것은 사람과 아니고 공인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는 결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어떤 짓을 했든 뉘우치고 이 나라에 참여한다면 나는 그에 내 부모요 내 혈통이요 내 형제요 조물도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오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일파가 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외적에 있으면서도 독립장을 대기는 사람이고 일본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렇게 피해라 전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얄팍하게 우리 백성을 고자지르고 잡아주고 죽이고 또 그게 앞장선 그런 친일파들이 있는 거야. 그 얄팍하게 자기 하나 굴려 먹고 살고 자기 그 길을 위해서 내 동료를 팔고 내 민족을 팔고 내 형제를 팔고 죽이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고 그러나 그 사람도 내 동료요 내 민족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나약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그 잘못을 이루시고 이제 내가 미래이고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예민용을 통일하고 하나로 건설하는 시대에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는 어떤 허물도 그분에게 개의치 않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다.
따로 잡으겠어.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마는 끝까지 거역하고 이 민족을 핍박하고 만일에 나가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하는 것이고 결코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때가 뭐, 때가 돼서 통일입니까? 누군가가 얼마나 이 통일을 하려고 지하의 공장에 일로 가냐고,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가져오고, 우리 조국은 싸움만 안 되고, 그것을 우리 남한 땅에서 그 운동을 헌 그들이요. 자작에 가서 그 운동을 한 분들이 그분들의 시와 그분들의 열매와 그분들의 주님 그 열매가 오늘의 이 광명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얘기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핍박받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팔고 왜곡하고 이런 민족을 핍박한 그들은 도적같이 공산당이 문앞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마치 공산당이 그다지 서울 다정령이고 물론 그저 서울 다정령이고 뭐 청와대 다정령이고 지금 다정령이라고 그렇더라마요. 그러면 다 정령이라고 지금 어딨어 그거 말이에요. 그럼 다 정령하더라 무엇에서 그러면 얼마나 나라에 응? 적폐를 얼마나 했으면 다 이렇게 오더라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직무의 잘못된 필요가 그것들 다 엉벌해. 전부 다 엉벌해. 엉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들이 방탄하고 적폐하고 공주지도 오고 적폐하고 공산주의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의가 다시 공명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민주주의자도 아닙니다.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나는 조선이라는 말이 좋아. 나는 어려서 한국 특공인데 조선돈이나 대한된 말을 나는 많이 못 들었어. 왜냐면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못 다니고 그렇게 했어. 옛날에 공부하면 뭐라는 줄 알고 공부가 이놈아 이름이 싫어 이름이 싫으면 공부를 하겠다 이놈아 그리고 이름이 싫게 하겠다니 이게 이름이 싫으니까 공부한다고 것이다. 근데 이러어야 이 나라가 살고 이러어야 못 살고 이래서 이게 이름이 싫으니까 공부한다고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름이 싫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이름뿐이 필요한 나라가 살아 이름뿐이 없으면 따라가죠. 그래서 일을 모종을 사람들이나 그 바보 천재들이나 서울대교 가고 공부나서 이름을 공부나서 1등이 잘해야지 그들은 그게 1등 사람이 아니라 2등 사람이 2등 사람 1등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 내가 희생해서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것이 1등이야.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 보는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시골에 대해서 능력도 행하고 돌을 떡덩이 만든다고 하는데 아 떡덩이 왜 못 만들어? 그럼 제발 돌을 떡을 만들지. 이 경우는 나는 떡 못 만들어 죽었다 깨어나 돌을 떡 못 만들어 내가 동산에서 쌀을 해가지고 박아졌어. 그죠? 쌀도 떡을 해서 오늘 그 떡 좀 아마 묵치고 500개를 해왔다든가 몇 개 해왔다고 해서 오늘 묵치고 찰밥도 우리가 동산에서 샀다고 오늘 밥을 지어온 거야. 나는 흙 갖고 떡 못 만들어 동산에서 열심히 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남주고 밥 한 모금이라도 남주지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왜 입에서 두 개 주여 빨리 만들어서 다 사줘야 돼.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 사기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딱 숨겨보려고 자기 마치 하나님을 신같이 해서 땅 고개 벌벌 떨고서 가만히 앉아서 얻어보려고 그를 모이서 그러는 이게 전혀 거기에 수긍 안 됩니다. 하나 만들지 못한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부패되니까 별로 오만, 어? 일들이 다 저질러서 나라가 정립되면 바로 이제 나라가 청소가 되고 깨끗해져. 그런 자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 하나 사람을 여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민족 나라를 나는 문재인 그 대통령 우리 국민을 믿고 누가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준다. 누구만을 그래야 될 것인가. 조금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복수라는 사람들 말고 운영한 것을 후회하고 지금 사람들. 야, 촛불집회 보니까 이거 난이구나 하고 앉았습니다. 이번에 6월 13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내보내야 해요. 그러나 아직은 이 나라가 조직사회가 단권으로 지금 나라를 좋아하고 있어 아니요. 그래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을 왜 도와드렸냐.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힘을 실어서 충성을 해서 나라 살리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전적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이 통일 산업발전, 경제발전 중요하냐 먼저 어디 있고 나중에 어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터를 바로 세운 뒤에는 아무리 집을 살려도 무너집니다. 이 터가 바로 된 뒤에 산업발전, 경제발전도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뒤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 빅바진 신호에 물리지 않아. 나라가 잡혀야 경제발전도야 돈이 골고루 가고 흔한 사람에도 골고루 가고 평등에 골고루 가지. 오늘 부족 되는 세계에 돈을 벌어라 하자 여러분들은 있는 자들의 모의 도움으로까지 하는 게 없어. 나라가 바로 그때 경제발전이야 골고루 돌아가고 산업발전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취급도 다 주택기만 해보는데 거기에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밖에 어디 있느냐 이거. 여러분 잘난 사람만 이런 줄 알았지요? 지시고 돈 많은 잘난 사람이 결국 우리 누구나 서민이나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약한 자는 항상 그들에게 뒷바라기 바르고 사는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분을 여러분 나는 그분을 꿈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금을 따르시오. 여러분들이 꿈을 것입니다. 문구를 닦을 것입니다. 정말로 평화롭고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도 제가 이랬어도 우리 저 북조선에서 이 경우가 누군 줄 압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늘의 민간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경우 오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나라에 있으면 나는 도울 것이고 우리가 못한 일을 정부서 만일에 못하고 민간이 흘려지는 우리가 해서 두 방구가 돌아갈 것이 여야 좌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야 오늘의 좌우는 역적들이어서 죽여서 죽여버리게 좌우는 아닙니다. 보수의 주도 아닙니다. 역적이라는 것은 적폐를 풀어주십니다. 여야는 오른손이 없는 것을 왼손이 활용해 주십시오. 왼손이 못하는 것을 오른손이 해서 완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명한 것이 좌우고 지구 부수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쟁에서 아닌데 무슨 지구가 되고 부수가 되고 좌파가 어디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폐망은 멸망의 국민들입니다. 적폐들입니다. 민족을 헐뜯고 민족을 죽어버리게 살면 허물을 벗겨내서 아니고 나는 문재인이 용감을 나는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좌우하면 나는 뭘 하고 그분이 못하는 이 민간인들에게 나는 내 목숨을 바쳐 이를 펴주고 싶어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화해야 되는 그분이야. 우리 민간인께서 화해야 되는 우리 몸을 건져서라도 우리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은 우리 그 역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내가 누구며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고 민족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 내가 누군가를 살짝 뿌렸어요. 그래서 이번 내 강의를 세 번 앞으로 해가지고 내 강의를 참여 들어서 옳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분들로 올려면 중앙 우리가 중앙당을 만든 것이고 도당을 만든 것이고 구미원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잘못된 지켜 나라를 위해서 이국을 가져서 나라를 생명을 위해서 담아야 하고 민족을 잘못을 때 싸우고 누구한테 국가의 세금을 안 쓰고 누리가 해버려서 먹고 나머지 남을 돕는 나라를 보면 그런 우리의 의정들을 모집할 것입니다. 만일에 잘못하면 우리가 처단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영역은 우리가 승부를 타고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강시 감독하고 그럴 수 있는 정말로 민족의 신 여러분 저도 오늘 복지사업이라고 한 20년 배고픈 사람을 바꾸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정부에 단돈 100원 하나 연탄 한 장 원료를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라를 도울 텐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도 나라에 도울 텐데 나라의 국가의 돈을 세금을 먹기 위해서 나라의 공중비를 허용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돈 모는 하마들 아닙니까? 무슨 일 합니까? 그들이 왜 그들만 처단을 못합니까? 나는 어느 당에 가입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 하나 올린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공학기보다 이석기랑 이정이라는 상대가 심은 그 대리정보대 갑니다. 우리는 미국을 하고 남북 통일해야 우리가 살기고 우리 국회의원들 세대가 너무 비싸니 반대를 다 죽이시라 세대를 나한테 바치라 이석기 이거 통합기보다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야 쓸만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왜 뭐 탐험 쉬고 갔다 교도소 다 가고 그랬어. 이게 오늘의 국회의원의 애들인가 도둑질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빨갱이를 할 때라도 우리나라가 비중 어려운데 세비 국회의원들 세비 이거 너무 비싸다.
누가 우리와 무엇을 하려니가? 그 통합지보장이 애국자입니까? 오늘도 새누리당 한국당 민주당의 애국자입니까? 지금 국정원들 세대주 사이로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내일 큰일 났다고 이 무엇으로 동서라도 해야 되나 그랬다고는 국교원들 한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 적폐들이 나라가 배만 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국민들이 비싼 곳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 나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을 나왔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살고 클린턴이 뭐예요? 제 누구야? 히러리가 되면 통일이 어디 나가냐고 그랬어. 왜 그런 줄 아니까? 히러리는 미국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세계에게 많이 좀 피해를 조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영구히 오래오래 지속해서 가지고 통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트럼프는 이걸 세계에 필요없어 우리나라 잡기한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만 싹 끊을 챙겨오는 사람이야 트럼프는 그래서 야 기회가 우리나라에게 오는구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이게 된다. 왜? 철수된다고 관리하고 간다라며 또 그분들이 일본에서 뺏었는데 원자탄으로 뺏었는데 그냥 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슨 사람이 이길 수 있으면 반미요. 반미용을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래 힘도 없어. 네. 그런데 예. 그분이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어? 아프고 지켜주는데 이것들 그냥 이제 손에 쥐어는 아니야 그냥 그동안에 머릿속은 대통령이 나는 절대 안 타고 속보여버렸어 이제 100% 주둔비 규상이 100% 올려주든지 그러면 삭발사들이 지켜주지만 못한다 그러려면 철수체며 지금 그건 안 올려주려면 FTA 철강, 우리가 수출, 그런 거 관세를 30% 올려달라. 30% 올리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자 회사가. 그런데 이놈들 아주 보이게 이름 올리든가, 이놈한테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늘 하지만 그게 안 하면 철수를 하겠다. 두 가지 수고기를 문 대통령에게 문제를 낮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병헌이 부릅니다. 이병헌이 부릅니다.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릅 없어! 쉬어! 이병헌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 제시 알려주려고 내가 오늘 여기서 보완해주세요. 여기 사드 사람 군소리 모든 걸 아니면 이상 맞는다는데 그렇게 해결했지? 예? 하고 나면 그리고 관세 우리요 이렇게 손해나 우리나라 파는 거 피지는데 모든 것에 차라리 그냥 불고주고 우리가 불이공개 다시 만나는 건 우리 그 공작분 받을지라도 그렇게까지 해가면 우리 아들들이 관세 그러니 우리 애들이 그것만 주고 우리 수준인데 그 수준하고 그만 우리 아들랑이다가 그러면 얼마나 있어 우리 배우가 죽었다 그건 돈 벌어서 어디요 어? 그걸 돈 벌어서 북방대로 싹 바꿔요 모든 사람 안 넘으시다지 안 넘으시다지 그리고 거기서 못 오는 놈 이제 중국도 있고 여기 중동으로 또 우리가 이런 수출 수입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조금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모장이는 대주고 그날 공부도 어떤 걸 잘못 먹길래 대주 죽을 말 잘못 먹지. 여러분들 우리는 노예 종으로 됐거든. 우리는 배고도 없어. 이게 배고픈 사람. 자유무역을 빠져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벌벌 떨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조선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어린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어른을 잊겠습니다고 있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때가 있어. 때가 그래서 갈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간다는 데 대해서 좀 고맙습니다. 그러고 또 안 간다고 하더라도 또 그러면 안 가시고 계시오. 우리는 북한 저 북조선이 북조선하고 싸움한 이번에 회담이라고 총으로도 안 싸우고 내가 난 죽어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나 죽을 놈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입을 맞추고 서로 보듬기고 있냐 형님 동생 이렇게 오냐 우리는 싸우고 개싸움시키는게 싸움시키는 싸움 안 된답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게 안 된답니다. 나무 돈 물려 사다가 무기 사다가 우리 민족 지키고 지금 우리 어리석어서 미래내가 없던 우리가 그 몰라는 게 이 알고 봤더니 저사람 내 부모고 형님이다 뿔나리는 많이 없고 지적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가 몰라서 멈춰서 그랬는데 이제 알고 그래서 거래고 켜봤더니 아니 눈 안 다리고 어? 우리 조선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족이고 우리 한피고 한 누나고 당국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아이고 우리가 몰랐는데 이거 아이고 형님 부모가 내가 도와줘서 동생 이제 우리 그렇게 지내랍니다. 우리 민족의 어린이가 우리 조선의 어린이다 이게 우리 누나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러면 이런 무책임 사실 폭발이 이제 또 싸움이 빨리 여기로 와. 그러고서 미국이 그러냐고 그냥 해. 지금도 미국이 그때 싸움하냐 우리 유정자들이 그 얄팍한 지금 권력 그걸 남의 미국에서 하려고 오히려 그때 비행기 한 대 사람은 한 대 써서 거기서 부적에서 돈 먹는 일이 많은데 두 대 삭제고 세 대 삭제하고 물기도 더 싸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백적은 나쁘지만 없고 그래서 미국은 물기를 받고 두 대에서 죽고 우리는 그 미국 팔아서 나라의 민족의 피를 팔아서 그 얄팍한 백성을 사셔서 그 정치인들이 오늘 우리를 눈을 멀고 귀를 멀고 이렇게 만드는 세월이 70년을 갔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제 얘기를 분명히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반비역이 없이냐 받는 계시면 이제 반비역이 없이 받고 이중 떠나라는 게 그냥 이중을 하면 이중 좀 따라가죠. 누가 반비역하게 만들었는데 아 그러면 미국 원수도 만들고 반비역을 그냥 들어가 그분들이 반비역으로 가면 해보자 하고 찾아가서 해보자 하지 이런 걸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시는데 우리를 받는 이놈들 반드시 그냥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해고자를 받는 것이 우리하고 가지 그냥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응답입니다. 당신도 형제관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당신들과 협력을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 시대기를 어찌하니까 당신들이 돈을 대고 주문하시는가 당신들의 돈을 위해서 얻어먹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가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북한하고 잘할 때 화합하고 싸움하고 잘하고 보면 보고 만약 그들이 우리를 이기고 또 무기를 싸움하고 보면 그때 우리 역당 들어주시오. 예?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그러면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어른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합과 통일되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실 명국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헐 명목이 없어서 야 그동안에 그럼 우리 혹은 은혜나 잊지 말고 잘 살자 응 그럼 빠이빠이 하자 예 그러머니 형님 아이고 그 형님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오늘 해독구가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와 같이 미국어도 손에 안 나가고 미국에도 피해를 하나 가지고 우리 미국도 피해 하나 없이 우방이 되면서 자유와 평화와
좋아. 여러분, 이 경우가 가장 무서운 데가 되지만,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없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빠진 사람이지. 그러나 나를 축받침하는 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피 흘려 회복과 억울하고 따로 민족을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 영혼들, 그 아들 손자가 그 뿌리들 배고픈 그들이 지금 이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교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손이 못 만듭니다. 오늘날에 오히려 우리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지금 보수라고는 미국은 형님이여 지켜주시오. 우리 사제단으로 사람들이 미국도 손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여먹고 미국도 속여먹고 삽니다. 그들은 우리 인종만 속여먹은 것이 아니라 저 미국도 속여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민족도 속이지 않군요. 우리는 미국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나라도 사랑하고 미국 나라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야 미국도 평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남북이 하나가 될 때, 평화와 정의가 될 때, 우리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평화와 화합으로 세계가 다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나라가 살아나면 세계는 화약고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도 우리 조선이요, 지구의 멸망도 우리 조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주십시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라. 이 일이 성사될 때는, 만일 이 일이 성사가 나라에서 불행할 때는, 지구는 끝날 줄 아십시오. 북한에도 핵을 미국의 군토를 다 하고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을 몇십 대 이미 완제품이 만들어 있습니다. 완제품이. 지금 이렇게 손을 벌리고 우리 긍정하는데 우리 피우지 말고 하자. 아, 이렇게 애고르고 애고르고 애고르는데 그래도 끝까지 여기가 반항하고 그들을 지적으로 하고 외세와 손을 잡고, 만일 우리들이 손을 잡고 만일에 여기서 정말로 그래도 우리 나만의 의인이 많이 되줄 압니다. 우리 남북의 정의롭고 의롭고 민족사상 큰 민족사상의 의로운 정의롭게 이 땅에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때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고 의인들이 내 의 긍휼이. 그래서 내가 내 계산으로는 색깔하고 표현하는 것은 한 50% 60% 있고요. 그리고 보수국이 실파나 미국이나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껍데기로 볼 때는 한 40% 30% 있고요. 그 중에 정말 나라에 팔아먹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통일을 반대하고 영원히 팔아먹어도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 10% 정도 있고요. 20% 30%는 그분들한테 휩쓸려서 거기에 도매품으로 거기에 매수돼서 거기에 종으로 그냥 따라가서 이제 그것들은 몰라서 그런 사람이 20%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네들이
우리 남선의 불똥하라고 먼저 지키면 당신은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큰 눈을 통하는 적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내 이종호 선생님 말을 믿습니다. 절대 그러나 이종호님께서 결국 이종호님께서 이 나라가 의미 없습니다. 이제 다 외세고 이것들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일 없어요. 이종호님 입에서 그만 나온다면 전쟁이 생길지라도 핵이 터질지라도 그리야 나는 우리를 믿어주시오. 저 원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원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좋은 일이지만 정상회담하고 이제 되는데 이 만드는데 지극히 좋은 일이지만 티끌만의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핵을 만든 제 참 본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지 있는 사람, 거짓을 반드시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참을한 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운동을 만들자면 안 된다.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고 저는 우리 민족과 그분들과 그 틈이 있어 앞으로 쌓고 하나의 민족을 만들자면 내 하나님 이루지 못했어. 죽은 양반으로 하늘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피들 그 어른들이 하늘이 되고 그 후손들 그 후손들 피해 나가고 있는 그 후손들 그 이러다가 하는 그 하늘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하루마다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죽고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뜻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무나 내 하는 것은 아니죠. 농부는 농사만 잘 되어야 되고 가족 주부는 내 가족만 잘 봤으면 되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꾼은 나라를 바로다 쓰리는 그 일로야 그래야 하죠. 정치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바로 보면 그 내용자가 아니고 욕적이고 맡은 그 수신을 우리가 다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괜히 반비해가지고 긁고 부서내고 그들에게 변비주는 일은 저 북쪽에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서 뭐 저 예수 김정은이고 공산이 만세 그런다고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흠없고 민중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무슨 문제로 정의로운 사람하고 그분들도 지르고 싶고 거래하고 싶지 여기서 부정부패 참여동에서 공산주의 만세에 물렸다고 그 사람들하고 그분들도 정책상 이용을 하려고 쓰려고 하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 인민공화국을 공화국의 역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도 가장 행복해 진실하고 깨끗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호를 받는 그분과 원인을 맞대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숫자 이거 머리 숫자인 거 아닌가? 몇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돈이나 명예나 이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천만 명, 만 명으로 모이고 못합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그런 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둘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것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조상이 높고 하늘이 높고 우리 온 종이로운 민족이 거기에 함께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나는 늙었다, 나는 가난하다, 무식하다 자꾸 생각해 주시오. 아니 저에게도 권고 많이 저를 권고해 주시오. 좋은 아들에게 많이 나에게 주십시오. 반드시 저도 자만하자고서도 욕먹고 생각하고 내 귀담아두고 내 마음에 반드시 새기겠습니다. 어느 수호자 한 분의 말이라도 귀에는 허술히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에 보순에 뭐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 미국이나 일본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요새 우리 민족을 탔고 그래서 살았던 그 약관한 그분들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민족한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도 버림받은 것이요 저 미국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바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저 조선이라는 저 나라는 의식이라는 나라구나. 야만이 아니구나. 야,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야, 그 반미해가지고 우리 물러가면 큰일 나겠구나. 만일에 이렇게 하는데도 만일에 우리를 싸울 수 있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럴 일도 없지.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야. 뭐 미국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도 얼마나 정보를 얼마나 입수하고 샅샅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와 얼굴을 붙이지 않고 좋은 해결할 수 있기를 그것들도 바라고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만약에 만든다면 우리가 반미해서 간다면 미국은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효도고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반미 운동에서 물러가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떠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반미 운동에서 물러가도 안 되고 이번에 하늘의 적기가 우리 민족을 살린다고 그동안에 피를 쌓은 그 피까지 그동안에 고생해서 여러분들 살아왔던 지금까지 이 하늘을 보고 못 죽고 눈을 못 감고 기다리고 사는 여러분들의 한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니 이 경우가 악당수가 됐습니다. 악당수 더 한 분이 있다면 나는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없다면 제가 악당수겠습니다. 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좋게 할 때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종우가 이렇게 앞장서 나야 평화가 되지 이종우 아닌 사람이 이 운동하다가는 피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종우 앞장서면 어느 누구 피 하나도 안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것 같아. 바로 우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나 좋게 할 때도 이겨고 내 큰 악질 아니래. 난 생긴 것도 바로 큰 악질 아니야. 아는 게 있잖아. 예. 뭐 이겨고 생긴 것도 관상 봐도 큰 부르는 악질 아니야. 그래도 모르겠어요. 내 관상이 크게 악질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되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신 원수라도 자유롭고 피 안 흘릴 것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고 믿음을 바라고 나중에라 이런다. 처음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분의 원인에게 취해져야 합니다. 그게 공이야. 그게 공이야. 용서로 오신 공이가 아니야. 사랑으로 오신 공이가 아니야.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 하나 두고 갈 때 형제여 원조 형제의 어머니 없어도 내 어머니면 내 어머니 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하나도 피를 잃지 않고 아니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은 돼도 우리 우방이겠죠. 할 것만치 그 민족이 피 안 나고 싶은 민족이야. 우리나라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민족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민족. 그러니까 항상 매우고 처지고 그러나 그 민족은 끝이 있어. 마지막 남의 것을 뺏고 무력으로 이긴 사람들은 당장은 흥하나 그들에게는 멸망할때 그 사람은 도움한 사람이 없어. 다 틈불이 되어 있어. 마지막 그러나 우리 백성은 아무리 빼먹고 창상치지만 우리는 마지막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도울 자가 있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자가 있고 우리를 돕고 협력할 자가 그치지 않는 것이야. 그러나 악하고 남을 빼앗고 무력을 거두고 한 사람들은 지금은 잘 되고 잘 되지만 그들이 멸망할 때 누구도 그때 누리지 않고 그분을 다볼 때가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이 좋아해 있는 사람만이도 나는 너무 모른다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바로 이 마지막에 그게 우리 조선의 시다. 바로 우리가 그의 후손이고 우리가 주체다. 네. 이게 우리 민족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 그 후손의 사랑이야. 사랑이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있는 것이란 뜻이 아니야.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항상 내가 수고하고 그것으로 대접받고 그것으로 존경받고 그것으로 모든 나라가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그 모든 나라가 우리와 교류하고 우리와 참 풍요하기를 바라고 세계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세계가 정서가 바라고 평화가 바라면서는 그런 우리는 기준이요 그 후손이 우리 민족인데 다른 것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 돈과 권력과 무력과 이것으로 우리가 세계를 일상을 높일 필요 없어.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원이요, 우리 천성의 민족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를 도우려고 죽은 영혼들까지도 일어날 것이요. 지금 이 일을 기다리고 준비하신 그 의인들이 죽음같이 일어나서 협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규모로 야 정말 우리 국민의 의식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문재인 개인이 아니시고 우리 마지막 이 그분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나 야당에서 난리를 꾸미는데 나는 그분을 미워가 아닙니다.
그분들 미호사의 철권입니다. 예. 예.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살리고 그분들도 오히려 우리가 함께 예. 예.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그 값을 우리는 그분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되면 우리가 죽고 피를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효력이 우리가 집행할 때 우리가 모든 주권이 될 때는 그분들에게 대가가 갈 때느냐. 우리가 저들이면 피를 잃고 우리가 상대 내놓으니 야 그건 아니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진짜 몰랐구나 저들 중심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집행으로서 보고 그들도 우리가 통중이요 하나로 깨달아서 진짜 원수가 없는 평화의 세계로 그분들까지도 하치 없어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날이 우리는 죽고 삭제하고 죽을 치고 얼싸하고 누구 하나가 피해 없이 정말로 어느 소자나가 소일이지 아니할 때의 이 나라의 우리의 무한 세계가 우리 민족의 꽃이 피고 완성이 되는 것이요 세계도 이것을 보고 변화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조선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쉬운 우리가 어쨌든 여기 오신 우리 지금 본에서 특별히 통일을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하시는 그런 뜻이란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뭐 돈벌로 어떻게 보면 돈 벌을까 어떻게 보면 죽어 찬다가 어떻게 보면 죽어 찬다가 어떻게 보면 부자 될까 그런 분을 오신 분이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나와 내가 초기의 사회가지고 우는 대로 평화의 세계를 그 갈망하다가 그들의 피는 그 후손들 그 내가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찾으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정치를 우리가 주인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노예가 돼서 사는데 이제 주인은 그 권리 행사 주인이 올바르고 종이 못 속여보는데 주인이 부족하면 보심이 다 속여먹어요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돼야 우리가 바로 되면 그 종이 주인을 못 속여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 천당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요행스러운 개비이 오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우연히 오는 것이 어땠습니까? 누군가 수고를 하고 누가 피 흘리고 누군가 고생이 했기 때문에 웃고 기쁨이 오는 것이 그냥 그 수고 안 되는데 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에 있고 허상에 있고 남을 속이는 무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만들면 오지 않는다. 이게 좋은 케이스가 왔습니다. 만일 정말 이게 좋은 끝에 무엇이 온다는 말이지? 네? 네? 마가 낀다는 말이지? 또. 네? 이제 우리 나라에서 좋은 직업을 얻는 반면에
만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수수하고만 바로 못 만들어 놓으면 그 대가가 엄청난 대가가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기억하고 이 기회가 온 이 찬스를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찬스도 이번 계기로 우리 조국 통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정부 우리는 여기 너무 머리가 많습니다. 이 머리가 너무 많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뭐 토토이 시댁이다 난쟁이 시댁이다 서로 대장이다 서로 우는이야 몇사람만 해도 기사님만 해도 가져지고 또 대가이야. 왜? 월등한 의인이 없고 월등한 사슴과 월등한 표가 동등진 사람이 있어야 표가 나는데 이승기도 보니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정말로 색깔이 뿌리한 정의 어떤 애들 비교할 수 없는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사람이 나오면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재가 나오면 우리 민족은 저에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민족 선생님이자 증거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교부 선생님을 증거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김광락 원장님이 오셨어요. 여기 오신 어른들은 다 영만이 계신 분들이라 여기 오신 곳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개인이 계신 마다 반드시 그 영안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안목을 가지신 어른들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그 영안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 소리쳐도 여러분이 검증해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옳지 나와도 여러분들이 검증해서 못하면 옳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검증해서 옳지 않다면 아무리 큰 소리쳐도 그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닙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 이 경우를 검증하시는 어른이 이 노예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분이 거리마. 죽어라고 죽는, 보살에게 가라마는 나는 순종하고 가거니와 이것을 판단하고 검증하시는 것은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들이 즉 하늘의 영혼을 가지신 그 광명의 영혼을 가지신 이 도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주면 내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안 만들어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백성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지 내 사리사요 내 어떤 이해가 아니고 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문도 없고 나의 계획에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부족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열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파괴할 수 있고 세우지 않는 영혼이 되기 여러분의 책은 영혼이 될 수 없고 만드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오늘 여기 오신 저분 우리가 아니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영혼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오늘 이 강의에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가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물론
같은 돈이지만 5월 25일 5월 19일 날 우리 백범 기념관에서 제가 또 한 번 이 모시다 드리는 강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6월 9일 날 한 번. 그래서 이 제 강의를 전부 알고 흔적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돈을 던지든 따르든 함께 버리든 알아야 100% 싹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아 상투에 매이지는 그 선생님을 도구로서 어떠한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중의 대중을 대표할 수 있는 순수 민간 깨끗한 민간 차원에서 월급 받아보고 나라에서 눈을 받아보고 이런 그런 단체가 아닌 나라를 감시하고 나라를 위해서 주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담보할 수 있고 책임을 지 목숨을 담보할 수 있고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있어요. 이 남한이나 저 북한에까지 민간 단체로서 인정한 단체로서 함께 교류해서 만드는 그 주체의 조직을 아마 형성할 것입니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영화를 어쨌든 간에 누가 일본입니까? 만들어내야 일본입니다. 응? 그 안 만들어내면 말로 아무리 소리로 흔들 못합니까? 응? 그래서 이 남북 통일도 그냥 그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는 것인가? 지금 누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이교부, 너 나라 보고를 믿잖아? 예, 우리 국정원들이 이걸 압니다. 중앙 통곡받아라. 현재 우리 모든 사람이 이교부를 압니다. 내가 나라를 피해를 주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주고, 그래서 내가 보고를 했다면,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만 제가 법을 어긴다라도 내가 뻘겁고 춤을 췄다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불법을 행할지라도 우리 살고 전쟁을 막고 이 나라에 눈을 비치지 않았다면 그 법은 나에게 어느 법이 종료할 수는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 설사 그 법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달리게 피하지 않겠습니다. 달리게 받겠습니다. 저는 이런 폭을 치고 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뭐 손밭 돌을 떡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폭발을 시킬 수 말이다. 말쟁이 말은 그것은 예, 허무한 의미다. 한 가지라도, 한 개라도 좋은 거라도 만들어내야 그게 일뿐이고, 예. 그게 실제 그 일을 알아보면 괴간입니다. 허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예, 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내 목이 끊어져라. 예. 거짓말과 속이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오십니다. 진실을 이면 죽어도 빨리 끝나는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북조선의 진정한 대변인이 여러분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남한에 북한에 가서 남한의 진정한 나는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의 억울한 자의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불효자의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지 않습니다. 그를 사망해서, 그를 억울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예, 여기에 참 정치인도 오시든 종교인이 오시든 어떠한 도인들이 오셨든 그 영화를 가지시고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비틀이 되어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서 도인이 도인 아닙니다. 의인이 의를 정의로 가진 사람이 도를 가진 도인인 것이지 도인이 도인을 아는 것입니다. 뭐 도인이라고 해서 도인이 아닙니다. 그 정의와 의를 의인 그분이 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삼 회담이 꼭 성사되다 보겠고 이미 공개 다 했습니다. 공개 우리 알 사람 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핵을 핵 그 모든 실험 모든 폭파하고 파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서에서 그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국이 아닙니다. 소금이지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특방 전쟁을 같이 막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거 참사고 그게 참사고 죽는다고 여기서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로서 통을 조지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 얄팍한 정치들이 예, 그런 일을 지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70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본적같이 내보라는 것 같지만 예? 공산당이 지금부터 통일 금방 것 같은데 그냥 공산당이 죽을 때 죽을 미국 금방 같은 거 예, 도망갔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자기는 그때 오라고 돈도 많고 시민권도 있고 자기들 다 영주권도 가졌으니까 그저 아이고 공산당 와서 도망가면 그만이 뭘 풍상당 하는 게 뭐 여기서 팔도 싸우려고 끝까지 싸우고 이겨보려고 그분들 갖다가 여기서 싸우고 자기고 자라고 뭐 그러면 백번도 영주를 주고 싶고 우리가 더 안을 주고 싶으니까 그럴지언정 여기서 우리가 그 거부하고 이런 반항하고 그러면 진짜 예, 그것은 앞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함께 협의해서 우리가 우리 동족을 회복하고 우리 동족이도 회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반드시 꼭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생전에 진짜 깊고 한번 춤을 추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코앞에 온 것을 믿고 예? 희망을 갖고 여기에 전력을 다 쏟아주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